SBS 작품만 많이 하시다가 이제 MBC 하게 되셨는데 대상 기대하시는지? 지금 이제 시작인데요. 아직 첫방도 안 했는데요. 예, 예, 아, 예, 예. 기대작인 만큼 예, 예. 그리고 또 SBS에서 대상을 받으시고 그쵸? 좋은 기운 받고 넘어오신 만큼 왠지 저는 좀 대상도 그쵸?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우리 모르게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자님? 이제 예. 시작이긴 하지만 그래도 촬영을 다 하셨고 시사도 하셨을 테니까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네 솔직히 네 작년에 또 이렇게 타 방송국에서 이렇게 대상을 받았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나거든요. 과연 제가 대상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뭐 연기력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MBC를 통해서 수사반장 1958이 보여짐으로 하여서 뭔가 시청자분들께 어떤 그 기대에 부응을 하게 된다면 연말 시상식에서 어떤 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상은 수사반장 1958 팀워크상 저는 이게 너무 솔직히 탐이 나요. 네. 그러면 대상을 준다면 고사하실 겁니까? 아 네네네 그 대상을 대상 줄래 팀워크상 줄래 하면 팀워크상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진짜요? 네네네 그만큼 왜냐하면은 계속 붙어 다녔어요. 계속 붙어 다녔고 뭐 탐문수 할 때는 뭐 둘둘씩 또 찢어지고 각자 또 플레이 할 때도 있었지만. 예. 네. 아, 이동희 씨 대상 받으시겠어요? 팀워크상 받으시겠어요? 아, 전 대상 받고 싶어요. 네, 네. 아니, 근데 대상은 저 아예 자격이 없고요. 저는 예전에 그 MBC 드라마를 통해서 시상식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이번에야말로 뭐든 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새내기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신인상 기대해 볼만한데요? 아, 그럼요. 저도 작년에 사실 시상식에 다녀왔었는데 저도 동생매처럼 빈손으로 봤거든요. 참여의 의미가 네, 있죠. 예, 참여의 의미가 네, 있죠. 형님들이 저를 호명해 주셔가지고 자, 또 이렇게 얼굴도 비추고 행복했었는데 이번엔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성 배우는요? 네, 저도 세 분이 같이 계신 거를 집에서 TV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옆에 앉아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는 것만으로도 영광일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 여기 뭐 MBC 관계자분들도 계시는데 사장님 대상을 안 받겠답니다. 아니요. 네. 재훈 씨 대상은 저희가 기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개인상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각자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그러고 보니까 팀워크 정말 안 맞네요. 맞아. 난리 났어. 예.